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3월 19일 화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민지호 선생님 전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지호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Jiho Min. 예. 그러면 강의 전에 저 정례 토인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수서 심장 초음파 제64기입니다. 이규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4년 3월 27일, 29일, 30일에 3일간에 걸쳐서 서울 수서역 현대벤처빌 오피스에서 진행합니다. 정원 5명으로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용 USB입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존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 해설 USB입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민지호 선생님 정리입니다. 71세 여성으로 3일 전부터 우측 악하부 종괴로 내원했고, 초음파상에 8.8cm 크기의 라운드 시스틱 매스가 있었고, 좌측 악하부에 관찰되었습니다. 도플러상에 헬류신은 없었습니다. 아스피레이션을 시도했으나 흡입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지호 선생님은 낭성병변인 줄 알고 이걸 아스피레이션에서나 나오질 않았지. 이건 낭성변성이고 저에코결절입니다. 경계가 명료한 저에코이고 후방음향 증강이 있습니다. 내부를 다시 보면 내부 에코도 보이고 헬류신호는 보이지 않죠. 칼라도 불에. 그래서 이거는 우측 악하부의 2.8 곱하기 1.8cm 거의 제코 결절로 이것은 다행성 선종, 프리오몰피가 대놓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코 결절하고 낭성의 구별 중에 하나는 제코 결절, 낭성 병변은 시스토와 주위 실질하고는 어코스틱 인터페이스,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요 코스 인터페이스의 경계면 고에코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코 결절인 경우에는 경계면 고에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변은 경계면 고에코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낭성 병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안에 내부 에코가 보이고 요렇게 후방음향 증가해 보입니다. 경계면 에코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여기에 조금 고형 부분도 보이고 보입니다. 그게 시스트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 예, 시스틱 병변이 아니고 솔리드한 저에코 병변입니다. 저에코 병변. 네. 경계면 에코가 이렇게 고에코가 안 보이고 또 여기 선명하지 않아 도돌도돌하지요. 만약에 시스트 같으면 이렇게 스무스해야 되는데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낭성 병변이 아니고 저에코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다행성 선종, 프레오몰픽 아데노마입니다. 프레오몰픽 아데노마.
프리오말피 아데노마는 보시면 내부에 고액호 보이고 시스트처럼은 시스트가 아닙니다. 후방음양 증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프리오몰픽 아니 엡세리움성 성분하고 커넥티브 성분하고 다양한 비율로 섞여가지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같이 프리오몰픽 아데노마 아카선 정례를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